제37장 부사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예, 오늘 본문에는 지성소 그리고 또 성소에 배치될 여러 기구들을 이제 부살렐이 만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언약궤 그리고 또 속죄소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약궤 그리고 또 그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는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기구이죠. 성막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기구가 이 언약궤 그리고 또 그 덮개라고 할 수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이 기구가 아주 특별한 것임을 보여주죠. 언약궤와 속죄소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특별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부살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규빗이 대략 18인치 정도 됩니다.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이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하면 한 18인치, 그것이 한 규빗인데,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크기는 길이가 약 45인치 정도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너비와 높이가 27인치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 박스입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금을 입히는 것이죠. 또 고리 넷을 만들어서 이제 계속 광야에서 이동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채를 꿰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언약궤 안에 넣는 것이 바로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이제 이 언약궤가 성막과 함께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나무 박스, 언약궤 박스를 덮는데, 뚜껑 같이 덮는데요,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은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죄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순금으로만 만들고요, 이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팎을 이제 도금하는 것이 아니고 순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날개를 편 형상의 그룹 천사 둘을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 이미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말씀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 그 덮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밑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 밑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으로만 이제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속죄소를 덮으심으로 이제 율법으로만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게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죠. 이제 그 속죄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있는 유일한 기구인 그 속죄소 위에 그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에 그 뿌려진 짐승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또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피가 뿌려진 속죄소 그 덮개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노를 이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궤 그리고 또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또 엄정한 것을 보여주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용서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오직 하나, 이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궤 그리고 또 속죄소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또한 동시에 그곳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약에서의 속죄소, 언약궤와 속죄소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속죄소는 죄가 완전히 용서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잠시만 덮어주고 또 가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였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정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야만 했죠. 대제사장 말고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 그것도 단번에 그런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잠시만 덮어주시거나 가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용서를 해주셨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다른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구약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언제나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그 확신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짐승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일시적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셨던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영원토록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았고 또 은혜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구려영려의 열정을 더하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부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또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월요일은 세계선교를 위해서는 남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멕시코의 라준영 방주일 선교사님 또 사랑의 집짓기 사역을 위해 아르헨티나의 김우진 박경희 선교사님 아르헨티나의 강기한 이희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